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과 최영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부이고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최소 15년에서 한 30년 가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화 가능한 원리와 지식을 좀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엑셀에서 추세선 그리는 거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패키지를 쓰면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벡터 아니면 숫자로 주어졌을 때 그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해야 이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실습에서는 뭐 패키지 사용법도 가르치지만요. 저는 특강을 특정 과목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통계학과 4년 전공을 한번 조망을 했거든요. 통계학과 4년 전공의 목표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거나 현상을 설명하거나 설명을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사고의 틀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연구와 어떤 문제들이 이용될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팁은 조금 디테일을 생략하는 게 많은데 이해 못 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재미있는지 없는지만 대충 느낌적인 느낌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교과서 같지만 구경 속 코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의사소통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이 원리를 탐험하는 너와 나의 소통의 기본 언어입니다. 이건 통계학과가 아니라 자연과학계 아니면 공대를 간다고 해도 수학은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하셔도 좋겠고 다만 문제풀이형보다는 조금 수리논술 준비하듯이 하시듯이 평소에도 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연습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미없으시다면 안 해도 좋은데요. 조금 그냥 흥미로운 정도에서 내가 나만의 명령의 셋을 짜서 무언가를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만 있었다면 재밌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충분하다 봅니다. 통계학과의 가장 좋은 점이 어떤 분야로도 진출하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 분야를 하나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졸업생들은 요새는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 직군으로 많이 가고요. 스타트업, 뭐 대기업 가리지 않고요. 보건의료 쪽으로 뭐 임상시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오 데이터에서도 RT-PCR로 이렇게 코로나 검출하는 거 다 그 검체에서부터 한 수십만 개의 정보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뽑아내는 건데 다량의 숫자를 가공하는 모든 그 직군들의 통계학과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들은 보통 그 전공을 수학, 통계, 산업공학 아니면 컴퓨터공학 이쪽 직군으로 다양하게 뽑는데요. 통계학을 전공하신다면은 특히 자료를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자료에서 조심해야 될 점, 자료에서 어떤 결론을 낼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는 못해도 괜찮고요. 재미만 있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각종 지식들을 통계학교 오시면은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머지않아 수명여대 통계학과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과 최영근입니다.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하면은 뭐 생각나시나요? 조건부 확률 배우셨고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모평균의 추정 배우셨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통계학과에 오시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학부 수학과 갔었는데요. 통계학과를 보고 평균과 표준편차만으로 대체 뭘 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통계학과에 오시면 어떤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부 전공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특히 통계학과 오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분석 얘기를 듣고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측을 하고 싶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다. 아니면 최적의 제어, 최적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다루는 학과는 많고요. 각 학과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통계학과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자, 예측이나 설명이나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자료를 갖고 하실 거죠. 그럼 자료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어. 그러면은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의 세계관에서는 자료는 더럽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편향이 되어 있고 자료에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통계학과의 목표는 주어진 자료에서 오차와 그다음에 약간의 편향들을 잘 조정을 해서 의미 있는 신호를 추출해서 신호에 기반해서 좀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게 저희 통계학과의 관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나이나 직업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 영화 봤던 그런 경력들이 영화 추천 서비스에 들어가겠죠. 그럼 모든 추천 서비스가 어떤 영화만 추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화를 보시고 싶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있더라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변형하면은 안정된 예측과 설명과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통계학과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노력하려는 건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확률 통계랑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왜 통계학과에서 그렇게 수학을 강조하는지 요즘 중간에 녹여보고 싶었어요. 데이터 분석의 3목표인 예측과 설명, 제어 이 세 개를 테마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제 위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뜻하는 예측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키 몸무게를 재서 X축, Y축에 딱 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엑셀을 써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 서비스에서 추세선 그리기를 누르면 저 직선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의 본질은 저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X와 Y가 이렇게 어떻게 정의되든지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뷰노라는 그 메디컬 AI 회사인데요. 여기서 많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 사진으로부터 뼈의 실제 연령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사진 한 장 한 장이 되겠고요. Y는 골 연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 슬라이드와 연관성은 뭐냐? X축이 지금은 그냥 1차원인데 여기서는 뭐 저 사진이 256x256 픽셀이면 X축이 65536 차원이 되고요. Y는 그 연령 1차원이 됩니다. 65536개의 그 벡터를 가지고 그 Y를 예측하는 추세선을, 이제 추세선이 아니고 추세 평면이 될 텐데 그 추세선을 이 뷰너가 만들어가지고 키트를 쳤습니다. 저희 그 학부생들도 공공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비슷한 예측 프로젝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통계학과 3, 4학년 전공으로 있는 빅데이터 통계분석 캡스톤 디자인 과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도 하시고 뭐 예측 모형도 만들거나 설명 모형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면은 6조 같은 경우에는 예측 문제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자, 저희가 느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020년 봄 갑자기 공기가 좋아졌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감성적으로 공기가 좋아졌다 정도는 느끼는데 뭐 이거를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정책 결정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예측 기법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2020년 3월에 이미 대기오염 그 농도 우리가 이미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를 하고요. 자, 2019년까지의 대기오염 물질들의 이 시계열들을 가진 다음에 걔네들을 X로 두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2020년의 대기오염도를 빨간색 선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대기 오염 변화도를 조금 추정해 볼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관찰된 대기 오염도에서 빼기, 이제 2019년 자료를 예측한 대기 오염도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만큼 대기질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그림은 뭐냐면요. 이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를 동별로, 지역별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더 많이 그 오염도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들이 오염도가 덜 떨어졌는지 조금 시각화 해봤습니다.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특히 미세먼지 오염도가, 대기 오염도가 뭐산 지역이면 덜 떨어지더라, 아니면 강 지역이면 좀더 떨어지더라,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학생들도 재밌게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예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기 탐지 같은 경우에도 예측 문제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카카오뱅크 시스템에서 사기 탐지 시스템에 관한 그 기사를 제가 갈무리 해왔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특정 고객의 뭐 거래 내역, 그다음에 언제 인출을 했고 언제 출금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 어떤 사고 아니면 경찰에 접수된 어떤 사건들에 기반해서 과거 기록들은 이 과거 기록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간 사기 행위를 했었다 이런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Y를 어떻게 두면은 예측을 할수 있냐? X는 각 고객의 거래 기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기 행각이다 아니면 사기 범이다 아니다. 이것이 다 점으로서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추세선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이 거래 내역이 있을 때이 사람이 아니면 이 거래가 사기다 아니다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런 사기 탐지 시스템이 게임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IT 서비스에서건 어뷰즈 유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어뷰즈 유저를 검출하는데 이 예측 문제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형 추세선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수 있나요? 추세선 꼭 선형으로 그리실 필요 없거든요. 비선형으로 뭐 3차 함수도 피팅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전혀 임의의 모양의 그 곡선을 추세선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을 잘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추세선을 그린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간단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지금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X에 대한 3차 함수가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X와 Y가 3차 함수 관계인 경우를 어디 보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면 랜덤 레러를 조금 섞어가지고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이 점들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50개의 점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3차 함수 트렌드에서 위아래로 조금 그 잡음을 섞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는 데이터의 본질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어떤 트렌드인지는 알수 없고 노이즈가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형 추세선을 맞춘다는 것은 물론 엑셀에도 키가 하나로 있기는 합니다만 R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래서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피팅한다는 거는 추세선의 그 개수들을 X절편과 그다음에 그 Y절편과 기울기를 계산한다는 데 있고요. 지금 계산한 Y절편과 기울기로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선형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비선형으로도 한번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4차 다항식까지 배우셨나요? 4차 함수 배우셨겠죠? 자, 21차 함수로 한번, 아이고, 21차 함수로 피팅을 해보죠. 자, 50개 점에 대해서 21차 함수로 이렇게 곡선을, 추세선을 맞춰봤더니 조금은 더 트렌드에 가까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X축이 1과 마이너스 1쯤에 갈 때는 맞춰진 초록색 선이 어떻습니까? 이 실제 트렌드에서 이렇게 상당히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트루커브를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트루커브랑 비교했을 때 선향이 더 좋을지 비선향이 더 좋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뭐가 더 좋을지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추세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측 문제가 분명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회 현상에서 꼭 예측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일 수 있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더 이동성이 적어지는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면 정말로 생산성이 떨어지는가. 예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쪽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가장 간단한 버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명이라는 게 제가 의도한 건 뭐였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자, 여기 수식 y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x3이 있을 때 x1이 신용 등급이고 x2가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 x3가 통장 잔고라고 했을 때 자, y가 사기 여부라고 합시다. 예측한다는 거는 나의 어떤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사기를 할지 아니면은 안 할지 y를 잘 예측하는 게 목표고요. 설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레코드 중에 대출 금액 아니면 저축 금액 아니면 신용 등급 이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 그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각 변수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 A, B, C를 정확히 측정하는 거에 좀 관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Y 예측과는 약간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는 좀 아실 것 같죠? 자, 어떤 예제가 있을까요? 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7조 중에 마지막 조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컨텐츠들을 레코드로 해서 광고 게시물과 비광고 게시물이 있다고 했을 때 광고 게시물이 평균적으로 좋아요 수나 싫어요 수나 조회수 같은 그런 반응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궁금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게 너무 그 채널들의 속성별로 너무나 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게임 채널들 데이터 따로 모았고요. 먹방 채널들, 뷰티 채널들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들의 유튜브들의 컨텐츠들을 각 동영상을 각 레코드로 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했느냐. 일단은 이 1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Y절편이고요. 다음에 애드는 광고냐 아니냐. 광고면 1, 광고가 아니면 0입니다. 다음에 애드.name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분야에 먹방이냐, 게임이냐, 뷰티냐 이거를 1, 2, 3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변수 코딩이라는 기법을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애드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 개수를 잘 해석을 하면은 게임 먹방 뷰티별로 뭐 좋아요 수나 싫어요 수나 조회수가 광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감소를 하는지 밝혀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무평균의 추정 보시면은 뭐 이렇게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따라가지고 실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실내 구간이 만약에 0을 포함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추정된 어떤 A, B, C 그 개수들이 0이 아닌 값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모집단에서 0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의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고학년 전공이라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짧은 영상이라 대충 이 용어를 설명한다는 건 좀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건강보험이 혜택을 받죠. 그래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막 약 먹은 기록,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데이터를 공개를 했냐면 코로나 확진자들의 익명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흡연자 아니면 고열량자들,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코로나 위험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심사는 뭐였냐? 특정한 약물을
의학적으로 관심 있는 약물을 먹은 사람들과 안 먹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약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더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생물학적 기전으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뭔가 예상은 해볼 수 있죠. 생물학적 기전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물학적 기전으로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한 것은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두 그룹에 나눠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배경들을 다 설명한 변수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약물만의 효과를 그 개수로서 측정을 했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면역 억제제, 옛날에 먹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예측하고 설명을 하면은 뭘 하고 싶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 관심사, 앞으로 뭔가를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이게 뭐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캠페인을 했어요. 유저 반응이 좋았어. 그럼 그 캠페인을 더 하고 싶겠죠. 아니, 이번에 캠페인이 안 좋았어. 뭐가 원인이었을까? 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더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개념과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설명과 제어를 조금 나눠볼게요. 자, Y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X3 있다고 했을 때 A, B, C를 잘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것, 상관관계입니다. 제어는 뭐냐면요. 자, X3, 이를테면은 아까 그 사기 탐지 예제에서 내가 사기범이에요. 제가 만약에 통장 잔고를 1,000만 원 더 늘리면 나는 사기를 안 칠 수 있었을까? 약간 예제가 이상한데, 이게 만약에 신용등급 평가 모형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통장 잔고를 1,000만 원 더 올렸어. 그러면은 나의 신용등급은 더 좋아질까? 이런 거.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과의 비교가 목적인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꿔야 뭔가 다른 Y가 좋아질 수 있을까, 나빠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자체,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찰하는 그 자료 자체는 상관관계까지만 볼 수 있고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고 이 가정은 자료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흡연과 폐암이 있어요. 자, 흡연자 자료가 있고 폐암 자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흡연자는 흡연할수록 폐암을 일으킬 어떤 가능성이 크다. 흡연에 폐암에 대한 인과관계를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 50년 전만 해도 이런 주장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료만 보면 흡연자와 폐암자 사이에 상관관계만 큰 것이지, 같은 사람이 담배를 폈다,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해서 폐암이 더 잘 안 일어날 것인지 이거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농업에서는 최적의 비료 조합, 이런 게 관심 있겠죠. 그 다음에 공업이라면은 온도, 압력 이런 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나의 암모니아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상업이라면은 광고에 좋은 광고를 잘 디자인하는 거 관심 있겠고, 정책, 공공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뭔가 그 공공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 관심 있겠죠. 로봇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스위치를 눌러서 제어를 하죠. 제어의 목표는 잘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잘 조작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더 빠르고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학의 관심사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학문 분야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통계학에서는 주로 어떤 기초를 가르치느냐? 자,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인과관계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부터 잘 디자인해야 인과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의 횟수를, 반복 횟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2학년 때 배우시는 실험 계획법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근데 요새는 좀 디지털 환경으로 좀 실험이 좀 싸졌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뭐 정치 자금의 모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화면에 어떤 배너를 띄우면은 더 많은 모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뭐 이렇게 농업이나 제조업의 실험보다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클릭 클릭 하는 거는 좀 실험의 비용이 싸죠. 그래서 이럴 때 실험의 비용이 싼 경우에
다음에 실험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미 실험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관심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설계, 제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통계학과는 이미 실험 설계, 자동화된 이미 실험 이런 거 주로 공부한다는 거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학과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미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두 분, A, B군의 비교거든요. A, B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어떤 가정들이 필요한지, 어떤 전문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과정들을 통계학과의 통계적 인과 추론이라는 클래스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또 공통적인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 이를테면 공공정책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지역에는 정책 시행하고 저 지역은 정책 안 시행한다 못 보셨죠? 과학적인 엄밀성과는 별도로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실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실험을 못하는 경우에 어떤 기법과 과정들은 또 통계학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역 억제제 예제가 요 이미 실험이 불가능한 환경에 해당하고요. 면역 억제제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서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업에 나오는 원리들을 좀 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한 문제들을 어떤 예측, 설명, 제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통계학 전공을 택할 경우에는 조금 아까 수식 많이 등장했죠. 수식, 다음에 뭐 최대 가능도, 이렇게 확률 이런 거 배우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코딩들을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로 1, 2학년 때 많이 하실 테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은 3, 4학년 때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물론 학부 4학년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융합 시대에는 다른 전공들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특히 함수 미적분 관련된 해석학 좀 배우면 좋고요. 다음에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에서는 특히 컴퓨터와 잘 상호작용하기 위한 다양한 그 기본적인 테크닉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 좀 되고요. 다음에 가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사회 문제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상업 문제 이런 거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사실 그 학부 4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흥미를 느꼈다, 이거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좀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걸로 매우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뵐수 있으면 더 좋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두를 뵐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